결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느끼시고 또 나름대로 혹시 결심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잠깐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세미나처럼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그 감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한 분이 용기 있게 그 테이프를 끊어주시면 그 뒤에 다른 분들이 용기를 갖고 쑥을 버리고 나오시는데, 자, 우리 11기 성경과 과학세미나에서는 예, 준비하고 계셨군요. 예. 제 이름이 지용녀입니다. 근데 신랑은 병강세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 6월 25일 날 그 서울대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진단이 나기를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방사선 뭐 20몇 회, 뭐 항암 뭐 몇 회, 12회인가 6회인가 아무튼 그래 치료를 받자라고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수술을 하고 제 마음에 항암 방사선에 대한 그 어떤 책을 통해서 지식이 좀 있었어요. 항암 방사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부작용 때문에 항암 방사선만으로는 암을 이길 수 없다, 암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는 아니고 지식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동생이 이상구 박사님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상구 박사님 프로가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세미나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상구 박사님이 소개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상구 박사님 하면은 저같이 감히 무식하고 뭐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박사님께서 뭐 암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 외에 많은 질병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검색하던 중에 그 항암 방사선은 내가 안 하겠다. 왜냐하면은 그 항암 방사선을 하는 그 고통을 제가 옆에서 좀 봤었어요. 동생이 저보다도 먼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투병 중이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저보다 한 1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항암 방사선에 대한 막 그 거부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만약에 하루를 살아도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뭐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저건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야. 막 이런 강한 그 뭐라 그럴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박사님 그 사이트에서 뉴스타트라는 그 사이트에서 뭐 다른 말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왜냐하면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세상에 뭐라 그럴까. 그 귀가 마음과 귀 뭐 모든 것이 닫혀지고 뭔가 모르게 뭐랄까 막막한데 겉으로는 막 강하게 제가 참 강한 여자였거든요. 굉장히 기가 센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좀 안 좋아했어요. 신랑은 좀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했는데 저는 막 좀 정반대에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별로 신랑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래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사이트에서 박사님 사이트에서 아 다른 말은 기억이 전혀 하나도 안 나는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항암 방사선 난 안 받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 뜻이 맞다는 건가? 그러면서 쫙 막 반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아 이제 박사님한테 글을 올리니까 막 저기 뭐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9월달 정규 세미나 98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보니까 진짜 황당한 집단이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암에 걸렸는데 행복하다 그러고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행복해 죽겠는데 나는 암에 걸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을까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좀 표정들이 이상하고 저 마음에 어떤 뭐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꽉 진짜 완악해가지고 완전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거든요. 그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 오로지 제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기 어렸을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선생님 그랬는데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집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뭐 대학 공부도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뭐 뽑혀서 시집 간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떤 마음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살만하니까 딱 죽을 병이라는 진단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 저한테 이제 살만하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내가 딱 받고 그것도 뭐 3기래요. 뭐 아주 세상 사람들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뭐 1기, 2기, 3기, 4기, 말기 막 이러면서 아 그랬는데 오니까 분위기가 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왜 행복하고 뭔가 평안하고 아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 뭐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파가 하나님께로 오는 파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사망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렇게 오는데 튕겨버리더라고요. 나는 받고 싶은데 마음에서 안 받아지는 거야. 그래가 이제 박사님 이제 질문 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데 마음이 참 답답하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팔복 중에 복 뭐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 복 있잖아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통하는 자 제가 그런 분위기 그런 그 뭔가 평안한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암에 걸렸음에도 평안하고 암에 걸렸다는데 기쁘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 그 나도 이제 그게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받아지잖아. 이제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인데 그러려면은 마음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98기 세미나할 때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진짜 그냥 그것만 아 내가 이 암을 극복하려면 저는 항암 방사선도 선택이자 이렇게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생기를 받으려니까 뭐 하나님은 주시는데 저는 뭐 마음이 막 완전히 완악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면 제가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듣고 테이프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 어디 다니면서 듣고 그 다음에 산에 가면 뉴스타트 프로그램 그 외 저기 음식 그 다음 운동 뭐 절제 이런 프로그램 저 나름대로 집에서 했었어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이 유스타트에서 느꼈던 그런 하나님을 저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막 그 오로지 이제 그 마음이 제가 살 길은 그것뿐이잖아요. 제가 항암 방사선 하라는 방사선도 안 하고 뭐 저기 뭐야 항암제 주사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고 오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아 그러면 이제 이 암을 극복을 하려면 내 나름대로 내가 이제 엉망진창 아주 개판으로 살았거든요. 여자지만 술도 잘 마시고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아무튼 막 엉망으로 살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정반대로 삶을 살면서 내가 바뀌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바뀌어지나요? 지 성질이 어디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서서히 제가 바뀌더라니까요. 제가 그 음식 음식을 그 뉴스타트 음식을 제가 될 수 있으면 해먹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9월 달에 왔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 시커멓어요. 얼굴이 시커멓죽죽한 게 좀 뭐라 그럴까 술에 쩌들고 또 짠 음식에 쩌들고 막 맵고 강하고 막 이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람이 왜 뭐라 그럴까 막 강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음식이 또 땡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 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체질이 슬슬 바뀌면서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좀 느긋하고 좀 온유하고 그 뉴스타트에서 본 사람들이 조금씩 닮아가더라고요. 이 진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이번에 성경 세미나 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는 그 부산 끝자락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끝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 갈망했던 그 하나님이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로 오셔가지고 거기까지 오셔서 제 마음에 그 생기를 회복할 수 있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참 뭐라 그럴까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저도 처녀 때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뭐 하나님은 딱 뭐라 그럴까 저도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었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그 뭐라 그럴까 본래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을 제가 만나서 남은 생이 다 저기 뭐야 그 베드로처럼,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세 번 부인했었잖아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때로는 살면서 그러한 뭐 오겠죠. 저 나름대로 오겠죠.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면서 열심히 뉴스타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병강세가 아니라 장군감이네요. 예, 네. 예수님이 참 바쁘시겠어요. 예, 예루살렘도 찾아다니시고 부산 사하구 낙동강 끝자락까지 찾아다니시고, 본인이 기가 아주 센 여자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센 기가 생기로 바뀌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바쁘신 하나님 쫓아서 열심히 이기별 전화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첫 테이프 멋지게 끊어주셨는데, 예, 시간이 한 반 정도를 쓰셨네요.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는 102기에서 이상구 박사님 통해서 제 몸의 치유를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막연하게 알았던 지식으로 저는 이 위암 3기 축복을 엄청 받았죠. 그리고 수술도 안 하고 하느님이 그냥 치유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왔어요. 그러다가 대체의학 만나서 뭐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박사님 CD 테이프 먼저 들어보니까 아, 하느님과 연결된 거구나.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게 아니구나를 그냥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들었지만 또 우리 가족이 협조를 해줘야 제가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아무튼 생기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육신은 하느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너무 감사가 넘쳐서 하루가 하루가 지나갈수록 행복이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죠. 저도 어려서부터 카톨릭 안에서 그냥 세례받고 주일 미사 참여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의문점이 조금씩 생겼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첫날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될 수 없다. 그 말씀이 독재적인 사랑인 거로 그냥 마음 안에서 뭐가 걸려요. 근데 박사님께서 모슬렘이든 뭐 카톨릭인이든 뭐 장로교인이든 하느님 사랑의 성령의 영파가 내 코드랑 맞았을 때 그때 구원은 하느님 자비심에 달렸다. 그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궁금해하던 그런 부분들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성경 말씀이 제 안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만 된다면 이 땅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프리메이슨 얘기도 저도 이렇게 카톨릭 안에서 들었거든요. 카톨릭 안에도 프리메이슨이 이미 침투돼 있다. 이런 소리를 늘 들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느님은 어떤 종교 안에서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미 당신의 영을 다 보내주셔서 또 성경 말씀 안에서 다 이미 다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보신 분들이 그 안에서 이미 프리메이슨의 작용들을 다 알고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고 또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저는 카톨릭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곳곳에서 하나님 이미 하고 계시는구나. 빛은 이미
곳곳에서 숨은 곳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밤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내가 아는 길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이 확실해진 것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고 느끼신 것 같거든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행복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분. 네, 지금 지체할 예 나오십시오. 이 순간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백기에 저 뉴스타트에 왔었어요. 근데 이날 먹을 때까지 교회를 갔다가 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왔는데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대학교 다니실 때 돌아가시려고 자살을 나오셨대요. 그래서 어?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저도 애들이 이제 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갈 사람 가고 그러니까는 아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살해. 이거 뭐 살아야 아무 뜻이 없다 그리고 자살한다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뭐 살아야 뭐래 남편 밥이나 해주고 뭐 나하고 남편하고 빨래나 했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는 뭐래 그리고 자살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갈래도 저 세상교회 정말 거기서 배운 대로 내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머리에 비켰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니 걸리고 살자니 자살을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귀가 열리는데 보니까는 그때서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렇다. 유전자가 이제 살겠구나. 제가 뭐 특별히 아픈 일 없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이제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그들부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상에서 그 모래사장에 나가가지고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봤어요. 뛰어봤더니 무릎이 하나 안 아프고 그 저 세상에서 침 맞으러 갔을 적에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뛰려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뛰기에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생각했는데 막 뛰는데 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망상 밑에 그 알비파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먼 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유전자가 사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기분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시지 말고 한 번 가지고 안 내면은 이쪽 길이든 이쪽 길이든 주님을 붙잡고 꼭 붙잡고 그냥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오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나왔어요. 예, 말 못하신다고 그랬더니 잘하시네요. 아, 그때 그렇게 빨리 뛰시던 분이 어머니셨어요? 예, 마라톤 선수가 뛰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제 무릎 계속 안 아프실 거예요. 예,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예, 하나님 사랑 전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다음 분. 여자분들만 자꾸 나오시네요. 예, 우리 새신랑. 안 나오면 시키려고 그랬어요. 예, 부부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혼여행을 이쪽으로 오게 됐냐고 궁금해 하시고 여러분이 그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신혼여행지를 그 결정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기도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근데 한 가지 생각은 좀 신혼여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언니랑 통화를 하는데 이상구 박사님 프로그램에 가보는 게 어떻냐라는 권유를 받고 좋은 생각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빠랑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며칠 막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기다려다 보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바로 오케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 다른 분께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사실 성경과 과학은 일정이 없었지만 그 시간이 잘 맞아서 여기까지 더 남아 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같이 있게 됐고요. 저희가 신혼부부란 이유 때문에 한 번 눈길 주실 거 두 번 눈길 주시고 많이 관심과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리고 작은 서윤이랑 진영이, 권영이 아이들까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생기를 많이 듬뿍 받고 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신혼여행이지만 오빠랑 이게 말다툼할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찾아왔었어요. 그때 이제 박사님 강의의 그 부부 생활도 가끔 이제 끼어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때 이제 딱 욱 하는 게 딱 올라올 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순간에 저에게 생기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위기를 제 기억으로 한 세 번 정도 넘긴 것 같아요. 네, 큰 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네,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더 할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지금 안 나서 오빠한테 바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임기택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선택의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환경에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그걸 깨닫긴 했지만 아버지가 항상 독재적인 그런 분위기에 자라온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소리 높여서 말을 할 기회가 없이 이렇게 많이 커온 집안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지금 아내 되는 지연이하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전화하면서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실수나 과오를 다시는 번복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세대 안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막고 또 좋은 우리 성품을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돈이나 다른 재산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실천하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나 이제 저희 아내가 한 가지 후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를 꼭 주자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이 시기에 서 있는데 선택의 자유를 저희들이 또 실천하면서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전수하게 될 때 저 후세들도 계속 그렇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해 주시면은 저희들에게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오빠랑 저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그 영화를 받아서 소개해 준 저희 언니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 지금 이 방송 보고 있거든요.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신혼여행 와서 보름의 기간 동안 세 번의 위기를 거치셨다고요. 예, 큰 위기, 작은 위기는 없습니다. 부부싸움은 항상 작은 위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잘 넘기셨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저 신랑의 목소리가 참 좋잖아요. 굵직한 목소리로, 예, 마치 새 신랑 같지 않은 목소리로 뒤에서 통하는 걸 잠깐 뭐 엿들은 건 아니고 소리가 워낙 좋아서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듣지는 않았는데 일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온 것을 자기는 절대 후회를 안 하고 내가 여기 옴으로써 못 받은 거나 나한테 이제 손해가 될 것 같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더 배로 주실 거를 나는 믿는다.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부부인데다가 이제 부부인데도 너무나 기초를 단단하게 했죠. 보름 동안 너무나 기초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진짜 뭐 산만한 파도가 와도 저 부부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부, 예, 짱 엄마 아빠 되십시오. 예, 예, 나중에. 예. 네, 이제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10분이면 한 두 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느 분이 나와서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예. 제일 처음 나오신 분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굉장히 강한 분이라 그랬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사실은 제가 35년에 한 달 빠지는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과학 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선생 하면서 이 한 가지 그 양성자가 서로 붙어 있는 핵 속에 그 전자하고 양성자는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끌어당기니까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양성자는 똑같이 플러스니까 밀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아들이 제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애들을 막 강하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못했어요. 항상 자유를 줬어요. 네 마음대로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너를 믿고 따르겠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시골 학교에 뭐 연합국 때도 1등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맡겨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대학을 다니다 엄마 나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또 학교를 옮겼어요.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37살인데 이제 졸업반 한 학기가 남았어요. 근데 그 한 학기가 그 저기 실습을 해야 돼요. 지대라. 그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운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내가 그러면 엄마가 가서 밥을 해주지 마. 저기 부모가 아버지가 싫다고 그냥 멀리 가 있겠다고 또 실력도 안 됐겠지요. 그런데 그 원광대까지 갔어요. 그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가서 밥을 해주면 낫겠다 싶어서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고 명퇴를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밥을 해주는데 얘가 학교를 가긴 갔는데 실습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어딜 가 있나 하면 도서실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휴학을 하고 재작년에 휴학을 하고 데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작년에도 내려갔는데 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휴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고 들어와서는 그 다음날은 또 움직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하나님인데 좀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봐라. 저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대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제가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어요. 남자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를 참 반대해요. 그래서 제 말은 그래도 듣는 편이라서 나도 그러면 기도원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기도원을 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한 일주일을 저는 미리 가고 그 아이는 수요일부터 한 월요일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뭐 금식도 해보고 이러더라고요. 지도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고기를 끝나고 와서는 막 집도 담배를 피워서 집에 막 니코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지도 막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저인데 강요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도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 오래 걸렸다면서 나인데 강요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명퇴를 2004년도 2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많은 기도를 하고 그중에 하나님 음성을 두 번 들었어요. 내가 너의 집을 다르게 해주리라. 그리고 또 내가 한 번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너 기도 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그렇게 두 번을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개인데 가서 밥을 해주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되지만은 집에 와 있는 동안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있게 되니까 자연히 되지 않아서 또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 딸인데 그 아이는 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36 연년생이라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걔는 또 설계 쪽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하는데 지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설계라는 게 며칠 밤을 새우고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애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만둬라. 그리고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도 교회 가자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오게 된 게 참 기적적인 거예요. 난 매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 하나님이 나는 아직 돌아보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전에 저 배석경이 친구가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락이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도 없이 매일 친구 우야 옷을 빌려 입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돼서 제가 가겠다 하니까 우리 영감은 가라고 가보라고 가보면 또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리 영감은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사실은 평생을 19살에 만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질이 네.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성질이죠. 근데 제 성질이 느긋해가지고 뭘 잘못해도 그때 당시에 아 저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용서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거 이래서 나도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왜 진작 얘기하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살면서 싸움 안 하는 건 그건 바보 아니야? 이러는데 저는 제 성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 제 어찌 돼서 제가 뭘 잘못 살아서 저는 진짜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어요. 집에 오면 집에 일 열심히 하고 학교 가면 학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그거는 이제 느끼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가지 부탁할 거는 내가 지금 이걸 끝내고 가면 우리 아들을 2월 달에 여기 오게 하고 싶은데 그 아이 마음이 완악해서 정말로 여기 와줄지
나는 최대한으로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같이 올 수 있고 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사실은 제가 이런 교직을 떠나고는 나와서 여러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맞으시네요.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서운 선생님 밑에만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무섭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예, 무서운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셨듯이 무서운 선생님의 인식에서 예, 또 아주 사랑에 넘치는 선생님으로 또 제가 조금 또 인식이 아, 윤종태 선생님도 무섭지는 않으셨었어요. 예. 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 기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음 달에 아드님과 함께 뵙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분을 좀 모시고 싶은 분이 계셔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규 세미나부터 지금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정규 세미나 졸업하기 한 3일 전에 저한테 성경 세미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시고 또 표정이 처음엔 되게 무서우셨어요. 항상 앞에 앉으셨는데 표정이 참 무서우셨는데 지금 너무나 인자하시고 예 그렇게 변하셨거든요. 우리 이정일 장가자님 예 한번 좀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느끼고 제 마음속으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성경 세미나를 듣고 또 뉴스타트 운동을 첫 참여를 하면서 내가 왜 지금 여기를 와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췌장암이 있어가지고 의사 얘기로는 약 한 달 열흘 정도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올 때 제가 병원에 있다가 주변에 있는 저희 집사람 친구분들이 거기 저 이상구 박사한테 한번 좀 가보면 어떠냐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저 사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목사님도 계셨고 그런데 한번 다녀오시죠. 그래서 알았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보냈는데 전혀 올 생각은 없었어요. 우선 저하고 이상구 박사 하시는 거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대체 그 이상구 박사 하는 거는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 저는 하루에 밥을 다섯 끼를 먹는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오후 4시 자기 바로 전에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안 맞고 제 생활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이어서 저는 1년 365일 동안에 360일을 매일 폭탄주를 한 30잔씩 먹는 사람입니다. 우선 제가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도 뭐 큰 뭐 그룹사는 아니지만 저희도 회사를 한 23개를 운영하는 지방기업이고 제가 국회의원을 두 번 해서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서 당을 끌어봤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제가 측근에서 역할도 했었고 그런 정치인 또 중국 일본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개공교수로 애들도 가르쳐봤고 또 지금은 언론사 사주이면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전남일보 회장직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봐서도 제 생활하고 제 사고관이나 모든 게 이상구 박사 하시는 게 안 맞는데 어떻게 그냥 하룻밤 사이에 돼가지고 중간에 제가 연세대학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서 회진하길래 지금부터 한 8일 동안을 좀 비워야 되겠는데 그 중간에 진료를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서 내가 좀 강원도에 그 이상구 박사한테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근데 저희 주치들이 굉장히 놀라요. 저는 지금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달 보름을 지금 받고 있고 내일부터 또 이 시작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치료 중에 가만 안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내가 결심을 했으니 한번 갔다 올 테니까 전 치료를 좀 중단을 해라. 그러고 지난 1월 7일 날 여기 이제 왔죠. 와서 그거 지내고 또 이 성경 공부는 더더욱이 제 일정에는 없었고 와가지고 그 끝나고 갔다가 이틀 있다가 다시 왔는데 여기 와서 갈 때 성경 공부가 있는 건 처음에 몰랐죠.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난 자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뉴 스타트 운동이 제가 체질화가 됐고 그랬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제 선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고 돌아가면은 정부, 국회, 우리 또 지역 이렇게 해서 기득권층, 사회의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이 이 운동을 이해를 해야 우리 5천 명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게 큰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은총을 받으시고 제가 이제 한 달 보름 후에 하늘나라에 갈지 다시 또 2월에 2월 15일 날 신청은 했습니다. 그때 다시 뵐지 가능하면 다시 자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코드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가장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음 달 중순 뭐 그렇게 날짜를 잡으셨다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반드시 나셔가지고 2069년 다음 달 중순 정도로 날짜가 아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가 하나 더 생기셨네요. 뉴스타트를 전파하시는 최고의 그렇게 되시고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라의 큰 일을 보시고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럴수록 작은 일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니까 제가 8박 9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면 이 사모님이랑 딸이님이 앉아 계신데 잘 표현을 안 하세요.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집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완전히 입에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내가 많이 좋아져서 왔다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분들 모셔서 하고 싶지만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고요. 지금 말씀 못 하셨어도 마음속에 정말 많은 결심들 하시고 새로 받은 감동 있으실 겁니다. 그건 놓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더 행복해지셔가지고 내년 아니면 그 중간에 정규 세미나 오실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약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님의 뜻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뜻이 우리가 반응하게 하는 그 생명 에너지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는 또 이 강력한 사망파가 마치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작용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참 신혼부부가 세 번의 위기를 그때마다 기도로 넘겼듯이 주님의 생명을 다시 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오셔서 사망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경세포가 재생해야 될 임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병으로 투쟁하고 있는 그 귀한 자녀들과 순간순간마다 계속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을 당신의 생명의 뜻대로, 당신의 사랑의 그 목표대로, 당신의 뜻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식사를 하시러 가는데요. 시간이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지체됐지만요.